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그 메일로 질문 주신 걸좀 살펴볼게요.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헤어메터리얼 적용했을 때 스페큘러로 완전히 뺄수 있는 방법.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루미너스 친 것처럼 완전히 음영을 그러니까 없애는 방법. 예, 그 부분을 하나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스윕넙스를 사용했을 때 끝부분이 단면처럼 잘리는데, 그러니까 평면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헤어 메터리얼처럼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곡선, 그러니까 라운드진, 예,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볼게요. 그 보내주신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예, 첫 번째 걸 먼저 좀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 이렇게 모스프라인으로 하고 헤어, 아, 저기 헬릭스를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스플라인 여기에. 예, 헤어 메터리얼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렌더링 걸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음영을 좀 없애고 싶다는 것 같아요. 음영을. 예, 그래서 완전히 평면하게 나오는 거. 그래서 얘를 열어서 보시면, 사실 여기 뭐 스페큘러라고 체크가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끈다고 해갖고 완전히 평면처럼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터리얼처럼 이런 루미넌스가 없기 때문에, 예, 루미넌스 채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쪽에 보시면은, 예,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어 메터리얼 쪽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우리가 원하는 건 음영이 없어야 되죠. 예, 다시 말해서, 이렇게 렌더링 걸어봤을 때 음영이 표시가 되면 안 돼요. 밝고 어둡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디퓨즈를 없애버립니다. 디퓨즈를 없애면은 음영이 그렇게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런 부분 보시면 끝부분이 아직도 완전하게, 그러니까 단색으로는 안 보이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와, 예, 그러니까, 저기죠. 그러니까 반사와 반투명. 예, 요두 개를 조절해 주시는데 전부 다 백백으로 올리시면 완전히 루미넌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컬러 한번 바꿔 볼게요. 다른 걸로. 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음영이 없죠. 우리 마치 그냥 일반 메터리얼에 루미넌스 쓴 것처럼. 예,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루미네이션에 디퓨즈를 빼버리고, 예, 그 다음에 반사와 반투명을, 예, 올려버리면 됩니다. 완전히 100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예, 두 번째 질문이, 스윕넙스 썼을 때 끝부분이 잘리는 데가 단면이 지는데 이거를 헤어 메터리얼처럼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요런 거 같아요. 예, 요것처럼 요렇게 끝부분이 라운드지게끔, 예, 요렇게 만드는 방법을 질문을 주셨는데, 자, 한번 두 번째 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건 다시 끄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를. 자, 주신 걸 보면 요런 식이에요. 보시니까 요 끝부분이, 예, 완전히 이렇게 단면이 끊어지는데, 요 부분을 라운드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선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내가 스윕넙스를 사용해야 된다면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 라운드 처리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그렇죠. 캡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필렛 캡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 레디우스가 높아지면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예, 컨스트레인을 체크해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베벨이 안쪽으로 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갈지. 그 다음에 얘도 부드럽게 라운드해 줘야 되니까 세그먼트도 좀 많이 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라운드질 수 있는 그 값까지 한번 찾아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을 정도까지. 예, 이 부분까지. 예, 요거를 똑같은 값을 줄게요. 저쪽 끝에도. 자,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예, 어떤 문제냐. 이 부분이, 그렇죠. 연결돼 보이지 않죠. 마치 끊어져 보입니다. 이렇게. 메터리얼이. 그래서 이거 갖고 뭐, 퐁태그를 가지고, 퐁태그 가지고 조절하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거 퐁태그 갖고 조절해서는 안 돼요. 퐁태그 갖고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단일 오브젝트로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스윕넙스를 커넥터에다 묶어버리세요. 커넥터에다. 예, 그렇게 되면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마치 단일 오브젝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치 헤어 메터리얼의 그 라운드진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예, 만약에 스윕놉스를 쓴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예,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혹시라도 스윕놉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예, 요걸 하나 제가 끄집어낼게요. 그래서 얘를 가려버릴게요. 예,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을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운드가, 끝이 라운드진 실린더 형태는 여기 있는 캡슐 같은 게 아무래도 좀더 보기가 좋습니다. 캡슐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자, 그래서 캡슐 같은 거에 뭐 예를 들어서 하이트를 조금만 높여놓을게요. 이건 나중에 맞출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캡슐이 이 부분이 라운드가 이쁘게 져 있기 때문에 얘를 좀 활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캡슐을 이 스플라인에 예, 이 형태대로 변형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디포머에 들어가서 스플라인 워프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시키고 여기에 헬릭스 갖다 놓고 예, 축은 Y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데 일단 세그먼트가 부족하죠. 여기 그이 캡슐에 하이트 세그먼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얘를 좀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끝이 이렇게 처음에 형태보다 많이 왜곡이 생겼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스플라인 워프에 얘가 꺼져 저기에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플라인의 길이에 맞추게끔 늘어나게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자기의 길이를 지키도록. 예,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캡슐의 라운드 아주 이쁜 곡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끝까지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 캡슐의 하이트 값을 높여서 예, 원하는 곳까지 뭐 필요하다면 하이트 세그먼트 더 많이 높여주시고요. 부드러운 걸 원하시면.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아마 가장 라운드 처리가 잘된 끝부분이 예, 요런 모델링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선택적으로 쓰시라는 거죠. 반드시 내가 스윕놉스를 써야 된다는 방법은 아까 봤던 필렛캡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뭐 이거와 유사한 형태는 이런 거 스플라인 워프를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도 된다면 아마 얘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이 끝부분이 보기 좋은 라운드 처리된 예, 그런 형태의 엣지 끝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질문 주신 두 가지의 답을 제가 드렸는데요. 예, 요거는 뭐 선택적으로 두 번째 질문은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것도 그 루미넌스 그쪽에 있는 항목을 건드려서 완전한 음영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